해피타임 명장 극장 황희의 안재욱 주연 골드미스 연상녀와 바람둥이 연하남의 만남 연상연하 커플의 좌충우돌 로맨스 명작 극장 천생연분 안 벗었다. 허리 쪽팔렸다. 골드미스 베테랑 승무원 종이는 인정은 받지만 집안에선 천덕꾸러기 신세 노처녀인데 오늘 국내 비행 있다며? 진짜. 아 진짜. 아유 기집애 정말 더럽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남들은 결혼을 해도 두세 번은 했을 나이에 아 두세 번 할 걸 왜 해? 한 번 해도 제대로 해야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그런 말을 해봐라 엄마 왜? 내 남색 팬티 못 봤어? 네 팬티를 왜 나한테 묻니? 어 누나 내 팬티 아냐? 왜 그래? 아 벗어 빨리 벗어 아 벗어 아 진짜 아니, 29살 배웠어? 은행원 석구는 어린 네.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바람둥이인데 어? 여자는 그냥 무조건 나이 들면 꽝이야 꽝 어? 일단 계산 빨라지지 승질을 얼마 드세죠 하여튼 여자들은 나이 들면 다 늙은요 왜 늙은요 어? 화려한 입담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실적은 영 따라주지 않고 한 건도 못 올렸어? 어? 데려달고 월급 더 챙겨가는 건 미안하지도 않아? 일은 입다이로 하면서 그냥 버틴 혼장으로 데리다고 아닌 거 미안해서 미안하지도 않냐고! 죄송합니다. 자! 회사 일에 지친 석구는 절친한 친구 종혁을 만나 하소연을 하는데 돈 많은 여자 하나 딱 물어서 결혼만 하면은 그냥 아유 그냥 그놈의 자식 얼굴에 사표부터 그냥 떡하니 붙여주는 건데 아유 네가 말하는 돈 많은 여자가 있긴 하다마는 어디? 우리 누나 취했냐?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석구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여가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고 자르고 있고 진짜 아유 난 녹차나다 아유 정말 김 대리님 아유. 손님 찾아오셨어요 응 이쪽이세요 김석구 대리님 아 감사합니다 네. 종혁이 누나야. 네? 종혁의 추천으로 종이는 보험과 적금을 들어 석구의 실적을 올려주려는데. 아니 정말 이 주민번호 이거 맞아요? 왜? 아니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서요. 다들 뭐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자. 아니, 그럼요. 누가 누나를 그렇게 보겠어요?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갖게 된 두 사람. 석구는 고마움의 뜻으로 종이에게 밥을 사기로 하고 예? 아니요. 야, 너무 개걸스럽게 먹냐? 아니에요. 누나 너무 맛있게 먹네요. 보기 좋아요. 그게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아니요. 누나같이 이렇게 음식 맛있게 먹는 여자 처음 봤어요. 자, 위아야. 종이와 석구는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는데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느낌이 통한 종이와 석구.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다. 아, 맞다. 그 내가 이제 누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댓말도 이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치, 종이야. 어떻게? 야. 몰라. 나는 그냥 이름 부를 건데 종이는 날 어떻게 부를 거나. 아이씨. 몰라. 아, 그럼 그냥 뭐 자기 어때? 자기 해봐. 웃어. 자기. 종이야. 35 종이와 29 석구는 6살 나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잠깐만. 뭐야? 종이 얘긴데 한번 드러나 볼게. 야 임마, 뭐 하는데 형님 전화 심냐? 거의 다 왔으니까 전화해라. 어? 어? 왜? 왜? 어떻게 씨? 온다는 거지. 온대. 뭐? 거의 나한테. 야! 동생 종혁이 온다는 말에 종혁은 급히 몸을 숨기고. 어떡해. 석구야, 아니. 자식이 뭐하나? 아이. 어쭈구리. 나 형님이 몸서기로 누추하고 생치하셨으면 버섯발로 뛰어나야지 마. 어가 뭐냐 어가. 아, 넌 이 밤에 웬일이냐 갑자기? 웬일? 혹시 너 여자랑 같이 있다가 급하게 어디 숨기기라도 했냐? 뭐? 엄마 어딘가 냄새가 난다고. 여자 어딨냐? 자식은 참. 이건 우리 집 열쇠 누나 건데? 어? 이거 야 누나 열쇠가 왜 네 방에서 튕구냐? 어? 아니 이게 왜 이게 여기에 있니?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튕? 아니 좀 봐. 어? 질문하는 거 너무 웃겨. 뭐야? 이건 누나 열쇠인데? 어떡해. 조용. 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 야 이 자식아! 누나 있어! 아! 어. 야 이 새끼야! 아! 이 자식아! 우리 누나 있어! 자식아! 저도 무슨 소리야? 자식아! 어머 어떻게 야 그만해! 야, 너 우리 석구 씨 두 번 다시 때리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떻게 괜찮아?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들통이 나지만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간다. 얼마 후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종이 앞을 가로막는 낯선 남자. 아, 뭐야?
자기야. 저와 결혼해 주세요, 황종희 씨. 결혼해 주실 거죠? 석구의 멋진 프로포즈를 받은 종희. 드디어 노처녀 생활을 청산하고 달콤한 신혼이 시작되는데. 알았어요. 아 근데 무슨 샤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그랬죠? 응. 바늘과 실처럼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은 석구와 종이의 애정 행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짠. 종이와 석구의 신혼집에는 매일같이 깨가 쏟아지고. 좋다. 나도 좋다. 아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한잔하는 것도 참 좋네. 그치? 응? 둘이만 있으니까 편안하고 오붓하고. 그치?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몇 개월 후 석구는 임신 중인 종이를 밤낮 없이 돌봐주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설명해 주잖아. 임신하면 다리 쥐가 안 되잖아. 자기야. 괜찮아? 옆에 옆에. 조심해. 됐어? 됐어 이제 자. 나 설 것 같아. 자 이제 자. 저 3번 집중하시고요. 자, 힘 주세요. 힘! 힘! 우여곡절 끝에 종이는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고. 나왔어. 아들이 아들. 종이와 석구는 두 배로 힘든 육아를 시작하는데. 맞춰보지 못했나 봐. 그래 바로 너였어. 내 사랑은 너였어. 쌍둥이 돌보랴 직장 생활하랴 석구는 조금씩 지쳐가고. 우울하네. 언제나 좋은처럼. 그러던 어느 날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 은비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찾아오는데. 저기요, 잠시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대출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석구에게 접근한 은비는 회사 밖으로 석구를 불러내고. 혹시요, 와이프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섯 살이요. 어머, 여섯 살이요? 아줌마랑 사는 거네? 아니 뭐 아저씨 왜 그랬대요? 여자는 무조건 나이가 어린 게 최고인데. 아저씨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석구는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에 점점 취해가는데. 저기가 문제네. 노래방에 있는데 저 석구는 큰일 났다 이거. 얼마 후 종이와 외식을 나온 석구는 마음이 편치 않고. 나 너무 행복하다. 고급 차도 필요 없고 이젠 비싼 밍크도 나 욕심 없다.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우리 지금처럼만 딱 요렇게 요렇게 옆에만 있어줘.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종이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을 느낀 석구는 다음 날 은비를 불러내는데.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다시 말해봐 오빠. 나 이 일로 그 사람한테 상처 줄 순 없어. 그리고 이 일로 그 사람 눈물 흘리게 하기 싫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은비는 홧김에 석구와 찍은 사진을 종이에게 전송하고. 기집애. 그 시각 종이는 후배 안나를 만나 항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니야 항상 10년 된 우정보다 10분 된 남자를 택했지만. 아이고 기집애. 결국 종이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석구는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냥 우리 헤어져. 자기야. 이혼하자고. 아이고. 하지만 이혼은 안 돼. 그건 나 절대로 못 해줘. 어? 자기가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해 나한테. 내가 언제든지까지 언제든 기다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어? 석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종이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집을 나온 석구는 종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종이 역시 석구의 빈자리를 느끼며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데. 한편 연인 사이인 종혁과 안나는 석구와 종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보세요. 이제 보니까 자기도 정말 남자구나.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키스하는 거 봤으면 자기 나랑 같이 살 자신 있어? 자기야 너무 무서워. 나 그런 상상은 하고도 싫다. 근데 종이 언니가 뭐가 독하니? 지금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막상 보면 미워하게 될까봐 못 보겠단다. 나 같으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종혁과 안나는 종이와 석구의 관계 회복을 돕기로 하는데. 종혁과 여행을 떠나기로 한 안나는 종이에게 배웅을 부탁하고. 누나 안녕. 야 아니 너네 둘이 떠나는데 진심이 이렇게 많아? 달랑 둘은 아니지. 뭐? 자기야.
저와 다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하고 다시 시작해 주시는 거죠? 언니 뭐해? 사람들이 본다. 자기야. 연상 연하 커플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 드라마 천생연분이었습니다.